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는 참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한국 정치를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 더 낙담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나이가 든 사람들은 뭐 그냥 노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더 나서가 편법을 사용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정치 신인 뭐 정치계 갓 입문한 사람들도 이렇게 편법을 쓰는 걸 보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박지원 씨하고 이렇게 화제가 됐던 조성은 씨,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부담을 줬던 그런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조성은 씨가 그냥 급조해서 창당, 당을 만들 때 월남 참전 유공자 명단을 빼돌려가지고 신당 창당에 사용했구만. 아마 선관위에 정당을 설립이 가능하려면 몇 명 이상의 여러분들 그 아마 정당원이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월남 참전 유공자 명단을 빼돌렸고 그걸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걸 협조했구먼. 거기서 똑같이 이렇게 박지원 씨 이름이 등장하네. 이게 이제 2020년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젊은 그런 정치 신인들이란 사람들이 한 묶음으로 해서 미래통합당에 입당될 때 그 작업을 아마 지금 부산시장을 하고 있는 이 박형준 씨가 아마 맡았던 모양입니다. 이 뭐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천하람이라는 양반이고 이 사람이 조성은 씨 브랜드 뉴 파티 그 다음에 이 양반이 김재섭 그 다음에 정병국 공동위원장 이거를 여러분들 박지원 씨하고 직원 글에 있는 양반이 조성은 씨의 창당을 도와줬는데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 이런 명단을 빼돌려가지고 그렇게 제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인생들을 참 나이 30대인데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구 주 몽골 대사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뭐 꽤 안 됐겠습니까?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명단을 불법으로 빼돌려가지고 조성은 씨한테 제공했네요.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이 미래통합당을 합류하기 이전에 이런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단을 빼돌려가지고 누가 김종구 주 몽골 대사가 현직 몽골 대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몽골 대사에 가 있는지 박지원 씨 측근이 몽골 대사에 가 있구먼요. 윤석열 정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사권이 있을 건데 박지원 씨하고 여러분들 아주 뭐 초록동색 같은 인물이 주 몽골 대사로 현재 권력을 잡고 1년이 지났는데도 몽골 대사로 가 있네요. 기가 차네요. 김종구 주 몽골 대사가 조성은 전 의원에게 명단을 건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김종구 대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당 대표이던 시절 당 대변인을 맡았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와의 주 몽골 대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가 차네요. 국정을 전혀 장악을 못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이유 저런 이유 될 수 있겠지만 누구도 몸을 던져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이 드는 거죠.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대사 정도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박지원 씨 측근이 지금 주 몽골 대사를 하고 있냐 이야기. 조성은 전 위원과 김종구 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성은 전 위원이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2월 월남전 참전 유공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해서 브랜드 뉴파티란 이름의 신당 당원 가입서를 제작한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리고선 창당에 성공했다는 거짓 홍보자를 돌리는 등 몸값을 크게 올린 다음에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했다. 대단한 양반이네요. 나이들이 지금 뭐 30대 초반인가 중반 정도 됐을 건데. 뭐 한 60줄에 전 사람이 이런 짓 하면 뭐 때가 많이 묻었구나 그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짓을 하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월에 조성은 전 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조성은 전 위원에게 이 명단을 건넨 이가 김종구 주 몽골 대사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김종구 몽골 대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당 대표이던 시절 대변인을 지내며 조성은 전 위원과 인연을 맺은 뒤에 신당 창당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워낙 대형 사고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냥 허허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월남 참전 유공자 이름 명단을 빼돌려가지고 신당 창당에 이름 필요한 당원 멤버를 확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성은 씨가 올해 몇 살이나 됩니까? 이러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나이를 들 필요가 없겠지만 새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신들이 진짜 없네요. 조성은 전 위원은 이 명단을 토대로 작성한 당원 가입서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명단에는 사망자를 포함한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와 아내, 자녀 등 가족정보도 표기되어 있다. 정당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제출된 입당 원서에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여럿 발견됐다. 다 경찰이 조사한 모양이네요. 조성은 전 위원이 입당 원서 작성에 활용했던 의혹을 받는 참전용사 명단에는 사망자도 끼어 있다. 대구에 거주한다고 분류된 참전용사 606명이었고 경북 거주지로 분류된 참전용사는 516명이었다. 대구 거주자 가운데 55명은 사망자로 파악됐다. 공문서를 위조한 거네 그러니까. 그죠? 대단합니다 다들. 조성은 전 위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관한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지원 씨 측근이 어떻게 여러분들 주몽골 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런 사람을 국힘에서 받아주고 아군한테 총질하고 게다가 박지원 측근을 몽골 대사로 임명한다. 대개문께서 아이고 내가 한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하고 비슷하네요. 다른 것보다는 젊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를 앞장서서 실험에 옮기는지 그나마 정치 초년 시절에 그게 까발겨져가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다행이지 이런 사람들이 또 무슨 당 사무총장이니 국회의원이 했으면 얼마나 또 세상을 혼탁하게 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타락하는 걸 보게 되면 참 뭐 낙담까지는 아니지만 참 사회 앞날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젊음 자체는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좀 순수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명단을 월남 참전군 용사 명단을 빼돌려가 이러들 창당에 필요한 당원수를 확보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